고속도로에서요. 블박차 후방 영상인데요. 자, 블박차 후방 영상에서 어떻게 될까요? 자, 쭉 잘 가고 있습니다. 잘 가다가 블박차가 나중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. 어, 뭐 인다? 앞에 뭐가 있나? 어, 뭐가 인데 앞에. 아이고 아이고. 근데 뒤에 오는 차가 하나는 비켜가는데 뒤에 오는 차 하나는 그냥 나를 들이받네요. 예, 들이받았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블박차는 그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? 블박차는 뭐가 있었길래 저렇게 브레이크를 자꾸 멈췄고요. 멈추기 전에 멈추면서 꽝 소리가 났어요. 꽝 소리가 나 뒤에서 오는 차가 날 들이받았습니다. 그럼 뭐였을까요? 보시죠. 다시 전방 영상입니다. 앞에 잘 가고 있습니다. 앞차. 앞차랑 좀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는데 앞차가 브레이크 잡네요. 아까 앞차는 비켜가는데 나는 뭔가를 밟았습니다. 타이어인가요? 뭔가요? 자, 여기서요. 앞차 브레이크 이때 잡아요. 브레이크 잡는데 이렇게부터 몇 초 지나나요? 하나, 둘, 셋! 커다란 대형 타이어 같아요. 난 이걸 들이받고 그러니까 내가 못 가고 멈추죠. 근데 좀 이따가 뒤에서 오는 차가 들이받은 거예요.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아니 나는 타이어 들이받았으니까 멈춘 건데 아 그랬으니까 그 뒤에 차는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. 뒤차 100% 아니에요? 근데 분심에서 블박차에게도 15% 잘못이 있다고 나왔습니다. 그 이유는 이유 없는 급제동이래요. 과연 이유 없는 급제동일까요? 아니 뭐가 장애물이 있어서 장애물 때문에 장애물 부딪히면서 내 차가 저절로 멈춰진 거죠. 이유 없는 급제동 아니에요. 이유가 있어요.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85:15라고 그러면은 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블박차 15%라면 왜 그럴까요? 그 이유가 뭘까요? 블박차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은 뒤차 100%예요. 근데 블박차에도 잘못이 있으면은 너도 잘못해서 사고 냈잖아. 너 사고 난 거. 내가 사고 난 거 뒤차가 들이받으면 너 왜 사고 냈어? 그럼 앞차도 일부 책임 잘못이 있는 겁니다. 앞차 블박차 잘못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. 뭘까요? 앞차는 잘 피해갔는데 앞차는 피했는데 앞차의 안전거리 DDK님 그렇습니다. 앞차의 안전거리입니다. 앞차의 안전거리 지켰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갔으면 여기서요. 자 가고 있죠. 지금 요거요.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 잡습니다. 얼마나 될까요? 여기에요. 한 칸, 두 칸, 한 40m 되나요? 아, 40m 조금 더 되는 것 같네요. 한 50m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때 브레이크 잡았을 때 같이 브레이크 잡으면서 브레이크 잡고 조금 좀 피해가네. 이 많은 게 있는데요. 앞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나도 신경 썼어야 돼요. 앞차랑 안전거리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앞차가 브레이크 잡아서 뭐 옆으로 시청 갈까네? 어 저기 좀 뭐가 있나 보다. 어 그럼 나도 미리 대비해야 되지. 그렇습니다. 앞차와의 안전거리 좀 더 여유 있게 갖고 앞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나도 뭐가 있나 봐. 그리고 앞차 옆으로 피해갔잖아요. 앞차는 피해는 나는 왜 못 피해. 그러니까 나의 요 타이어 밟은 것에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. 이것이 가로등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시커먼 곳에 꼼꼼한 곳에 내가 혼자 가고 있었다. 그런데 저 타이어였을 때 그럴 땐 나한테 잘못 없습니다. 근데 지금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. 가로등이 이렇게 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. 가로등이 약간 이렇게 불빛이 보이는 게 보여야 돼요. 이렇게까지 꼼꼼하지 않아요. 이것은 블랙박스 렌즈가 조금 이제 조리개가 약한 것 같아요. 따라서 내가 타이어를 밟은 거 앞차는 피해갔는데 왜 나는 못 피했느냐. 그 점에서 나에게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1차 사고를 냈기 때문에 뒤차가 날 들이받은 거예요. 뒤차 입장에서 저 차 왜 멈춰 있어? 갈 차가. 85:15면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앞차의 안전거리를 좀 더 여유 있게 가시면서 앞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고 앞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질문자분께는 좀 죄송합니다. 예, 질문자분께는, 나는 저 타이어 시커멓게서 안 보였는데, 하지만, 이 상황에서는, 85:15, 뒤차 85, 블박차 15면은, 저 같으면은, 받아들이십니다. 라고 할 것 같아요. 아, 루루 아빠님이 질문자시구나. 타이어가 제 차에 끼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멈춘, 그렇죠. 예, 타이어가 나한테 끼어 있으니까,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어요. 그러나 왜 못 피했느냐?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느냐? 그 점이 아쉽습니다. 그 아쉬움. 그래도요, 뒤차가 그렇게 라이트 불빛 보면 마치 큰 차처럼 보이는데 큰 차는 아니었나 봐요. 뒤차는 어떻습니까? 뒤차는 무슨 차인가요? 승용차인가요? 아니면은, 처음에는 불빛이 두 대가 오다 하나 착 비켜가고 그랬었는데, 만약에 뒤에서 오는 차가 트레일이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. 예. 천운이십니다, 천운.
아, 포드 익스플로러. 네, 좀 높아 보였어요. 네, 차가.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만약에 대형 트럭이 있으면 진짜 큰일 났잖아요. 그래서 이번 사고, 야, 정말 큰일 날 뻔했다. 근데 뒤에서 오던 차가 대형 트럭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었다. 그리고 밤에 가끔 가다가요, 뒤에서 오는 차들,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, 가끔 잠깐 깜빡할 때가 있어요.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, 그랬으면. 나는 안 가고 차가 서 있는데, 뒤에서 빡 쳤으면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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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상상만 하더라도 끔찍합니다. 그래서 이번 사고로, 아, 앞으로 나 이제 나와 우리 가족,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고 내지도 당하지도 않고, 그리고 더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한 강력한 교통 예방 백신을 맞았다! 이렇게 생각하십시다.